아, 원피스 왜 안 입었냐고요? 아, 원피스 왜 한 번밖에 안 나왔냐고. 제가 약간 어필을 하기는 했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는 이 옷 어떨까요? 어, 근데 이, 여기서는 이 원피스 어떨까요? 아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혹시 기억나요? 저 오늘 뮤비 촬영하고 왔는데 어, 분위기가 돌잔치 같았다라고 얘기한 적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약간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어, 케이크 같은 게 막 있고 약간 뭔가 파티를 하고 막 아하하하 막 이러면서 같이 노는 그런 거를 촬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한편으로는 그걸 제가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다른 분들은 숨 쉬듯이 잘할 텐데 긴장을 했는데 와꾸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맞춰주시고 이,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여기부터 하나 둘 점프 이렇게 와꾸님이 하나 둘 점프 이렇게 어, 하나 둘 셋 점프 한 다음에 어 웃어 웃어 말해 말해 어 신난다 아 신난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와 우와 신이 난다 와 막 렌트님도 막 뒤에서 막 오 오 어, 우르르 꽉꿍이었어가지고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있잖아요. 이 장면 진짜 빵 터진 거예요. 이 장면 진짜로 빵 터진 거야 나. 아 이거 너무 웃겨요. 세구님이 이거 던져. 왜냐면 저희가 좀 야랄했거든요. 컵 던진 거는 그냥 마음껏 편하게 놀래요. 그래서 가게 주인 할 사람 이래서 그냥 저요 그냥 이래서 가게 주인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아 저도 주세요 저도 주세요 아이 뭐야 안 주고 이건 말이야 이러면서 완전 나한테 아이 이것 단종 아니 죽다락 단종 말이야 이러면서 완전 악질 다섯 명이 거의 그냥 무슨 회식하는 것처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빡쳐가지고 에 니거나 먹어라 이러면서 원래 이 컵을 원래 원본 테이크에서는 퓨욱 이렇게 날라갔거든요. 르륵 딱 여기로 휙 그렇게 꽂혔거든요. 근데 갑자기 붓기님께서 어? 나이스! 어 그거 좋았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이게 뮤비에 들어가나요? 아 그래요?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한 거죠. 아 근데 이것도 여기서는 노래 부르는 거 같잖아요? 이때 아무 말 대잔치 하면서 냐냐냐냐냐냐냐냐 그냥 막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그냥 했거든요. 찍을 때 진짜 어이없을 수 있는데 냐냐냐냐냐냐냐냐 저 춤 제가 췄어요. 그래서 아 네 제가 모션 캡처 이제 해봐야겠다.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근데 난 좋은 경험이었어. 나 전신 쫄쫄이 입고 뭔지 알아요? CG 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쫄쫄이 입고 춤추는 거? 나 그거 해봤어. 나 이거 찍을 때 뒤에 소파가 코가 힘으로 버텼어야 했거든요.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리고 이거 맞다. 이거 춤 비하인드. 이거 내가 안무를 VR 채에서 출 수 있도록 그냥 율동처럼 짰어. 율동처럼 그냥 즉석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멤버들이 다 이렇게 열심히 어, 안무 외워가지고 쳐준 거야. 아유 너무 진짜 너무 기뻤습니다. 원래 제 계획이 6명 거를 다 추자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동선을 짰어요. 동선을 짜가지고 원래 동선대로 하면 안무가 또 살짝 바뀌었어요. 다 짰었어 그냥. 짰었는데 춤을 췄는데 중간에 이제 막 손이 허리랑 붙고 막 이런 막 이상한 경우가 생기니까 중간에 안무도 변경되고 이래서 아 그래도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을 또 계기로 해서 2집 3집 때 예? 아이언이 운다고? 갑자기? 아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 요즘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제돌 데뷔 기사 떴어요. 진짜 와꾸님도 원래 팬인데 와꾸님이랑 같이 대화하면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진짜 너무 신기하고 저희 멤버들도 진짜 너무 좋고 아니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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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진짜 일 까는데 너무 슬퍼요. 아이니 언니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서 저렇게 내 가슴을 울리게 하나요? 이건 다 아이니 언니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이 진짜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감히 제가 이런 과분한 것을 받아도 되는지. 지지 말고 살아서. 오, 이게 뭐야. 사장님 버거가 눅눅해져서 왔어요. 환불 좀요. 난 파는 게 아니야 이놈아. 보면은 옆으로 넣었잖아요. 제가 오큘러스라는 VR 장비여서 보통 배꼽에다가 요 앞에다가 하는데 저는 등에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등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대자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도 너무 푹 누우면은 캐릭터가 쇼파 밑으로 꺼진다 해가지고 모가지에 힘 주고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너무 눈을 이러고 있어서 저도 말 꺼냈거든요. 아, 너무 다들 막 웃고 있는데 저 혼자 너무 표정이 저런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릴파가 아니 언니? 저는 오히려 부러웠는데요? 막 되게 치명적이고 섹시해서 저는 오히려 부러웠어요 언니? 이러길래 아 그래? 뭐 네가 그렇다면은 나도 좋아해. 촬영을 초반에 한 거랑 후반에 한 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약간 초반쯤에 촬영한 건데 이 기차가 이 해질녘에 지나가는 타이밍이 없어요. 그걸 하려면 현실 시간으로 진짜 몇십 분씩 기다려야 돼서 촬영만 3시, 내가 4시간 하고 계속 무한정 대기하고 그렇게 찍었었어요. 뭐 예쁘죠? 이거 진짜로 다 누웠어요. 아니 근데 누운 채로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막구님이 위에서 그렇지 왼쪽으로 조금만 더 아래쪽으로 조금만 더 그냥 이렇게 일파님 또 울어요? 너무 예쁘다! 안 울잖아. 나 울면 또 큰일 날 뻔했잖아. 진짜 일부러 사람 울리려고. 왜 사람 자꾸 울리려고 그래? 아니 혜군님, 아, 나 또 울 뻔했어. 혜군님, 채팅 금지야. 요새 혜군, 나 울리려고 일부러 저래요. 혜군님, 왜 그래?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안 나. 안 울게요, 사장님. 이쁘게 나오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스토리는 대충 자기들이 망상하라고 하면 되니까. 여기서 스토리 망상에서 아 그래 내가 또 새벽에 이세돌 주코방에 들어갔을 때 막 릴파님이 와 주루루님 이거 진짜예요? 대박 이러면서 잉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뮤비 해석본 이래가지고 주루루의 귀걸이가 이제 현실과 이 세계를 구분하는 연결고리다. 왜냐면 이 세계에서는 귀걸이를 끼고 있고 현실에서 그 암울한 모습에서는 귀걸이를 끼고 있지 않다. 매개체다. 그러네가지고 와 주루루님 이거 진짜예요? 대박 이러면서 하길래 내가 까먹은 건데요? 아 근데 사람들 뭐 보면 그런 걸로 하죠? 그래야겠다. 주루루님이 아 나 이거 진짜 나 이거 보면서 진짜 우참하느라 죽을 뻔했잖아요 님들. 아 진짜 씨 왜 이래서 너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긴 하잖아요. 잘 만들었잖아. 아 진짜 보면서 와 진짜 렌트님 프로듀서 제대로 과몰입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되게 화내가지고 진짜로 근데 저 아직도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요? 뭐라고요? 다들에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딱 들었습니다. 진짜로 근데 다들 하쿠미 있다 하치키타치 그래도 아는 것 같습니다. 렌트님 오신 김에 뭐라고 말씀하신 건지 해석해 주세요. 맞아요. 렌트님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다들 되게 고생 많이 해가지고 다 안 찍히는데 근데 다들 3시부터 맨날 들어와가지고 이제 속이 좀 후련해졌어요. 그치 렌트님 정말 고생하지 키타치. 고생했다 키타치. 야 놀리지마 정말 고생하지 하츠키타치!